아휴, 이게 지금 뭐한 짓인지 반상왕 좀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일일이 다 잘라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볼펜으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설정 자료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쭉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상왕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트 나이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잘라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잘라갖고 지금 이렇게 붙였거든요. 일단 지금 뒷머리, 앞머리하고 지금 연결되도록, 지금 보시면은,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앞머리랑 이렇게 연결되도록 지금 보면 이제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연결되고 지금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밑에 머리. 여기도 지금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긴 다 붙여버리고, 이제 미리 조색해 놨던 이 색상으로 요걸로 이제 반사광을 칠해 줄 겁니다. 이게 작업이 쉽진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이 테두리는 지금 돌려야죠, 이걸. 일일이 이제 돌려서 잘라가지고. 고무판 같은 거 이런 거에다 그냥 바닥에다 해버리면 바닥이 찢어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고무판 같은 데딱 올려놓고 마스킹 테이프 붙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주변에 근데 진짜 꼼꼼하게 막아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 그 사이로 도료가 진짜 조금밖에 안 나는데 그 사이로 그냥 들어가요. 그 들어간 거 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킹은요, 정말 미쳤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 그러고 나서 한번 떼보세요. 진짜 딱 뗐을 때, 와, 잘 됐다. 이 말이 나오면 정말 본전인 거고, 하악 하고 비명 지르면은 다시 해야 하는 거죠, 뭐. 하도 많이 그런 걸 당해봐서. 지금 요것도 좀 이렇게 좀 애매하니까 반땅을 다시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이쪽 먼저 그러니까 빈 공간이 좀 발생하길래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덮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빈 공간 전혀 없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쪽 여기 또 이렇게 또 막아줄 겁니다 확실하게 막아줘야 돼요 이거 진짜 조금이라도 틈새 있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틈새 그 사이로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도료가. 에어브러쉬라든가 이렇게 뭐 캔스프레이 이런 거 뿌려보신 분들, 마스킹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마 굳이 제가 뭔말 하지 않아도 진짜 아 지겹다 싶을 정도로 아마 뼈에 사무치는 그 실수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진짜 당해봐야만 안다고. 자, 매번 제가 하는 말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늘 이렇게 이제 수업할 때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진담. 많은 분들이 진짜 그걸 당해보고 나서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한번 해봐야,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폭폭 튀어나오는데 실수를 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 거냐 그런 생각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나면은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잘 걸었던 건 아니었듯이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됐던 거지.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석가모니입니까? 응? 천상천하 유하덕존 이러면서 막뭐한 손으로 뭐 어딜 가를 지키고 뭐한 손으로 뭐 하면서 뭐 걸어 다녔다 이러는데 아씨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구라지 그거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걸어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진짜? 없었지 뭐 신화 설화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조그만 거이 조그만 거 지금 가리기 위해서 방금 잘랐고 좀 붙였잖아요 이게 이쪽도 지금 여기 비어있는데 보여요 여기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비어있는 이 자리 요거 깜빡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이런 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마스킹 작업할 때는 진짜 꼼꼼하다 진짜 아우 징그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우 징하다 너그 정도까지 해야 하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킹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굳이 제가 입 아프게 뭐라고 설명해야겠습니까? 그냥 당해봐라, 당해보고 피눈물 흘려보고 아이씨 이게 아니었어 개바야 그래야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런 고마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이건 제가 진심인데 이건 새겨 들으세요. 진짜 영상 100번 보지 말고 딱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정말 다들 보고 있으면 게을러. 영상 수십 번도 봤대. 근데 직접 해보라니까 못해. 보는 것만 백날하면 뭐합니까?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어디 가서 전문가 행세들이나 하려고 그러고 주댕이나 털려고 그러고 뭐한 짓들이야 그게. 말하다 보니까 좀 흥분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전 분명히 말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지 마세요. 뿌리다가 여기 칠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날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모양 이대로 나와요. 이런 데까지 확실하게 막아버리세요. 이거를 이거 안 해주면요, 해봐요.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뭐 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지. 백날 말한다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반사광 넣듯이 이렇게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나셔서 스스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연습하기 싫다 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아예 만들지 마세요. 그냥 뭐하러 만들라 그래. 더 좋은 거, 더 좋은 취미들, 더 좋은 거 할 거 게임도 해야 하고 할 거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걸 하려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노세요. 그럼 되지. 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아무튼 자, 그럼 좀만 더 하면 되니까 여기도 이제 막아주고 이쪽 자리도 요런 데도 확실하게 막아주고, 그럼 여기 딱 진짜 제대로 막아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마스킹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꼼꼼한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는 겁니다. 마스킹 작업의 특징이고, 마스킹 작업만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형 작업에서는 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성격이 괴팍할 정도로 꼼꼼하다 하면 뭐 웬만한 마스킹들, 웬만한 거 딱 봤을 때 그냥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거에 소질 없다, 난 이거 정말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 터지게 노력해가지고 습득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든가. 전 그냥 다른 거 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되게 마스킹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근데 여기도 아직 좀 덜 됐어요. 여기도 확실히 다 막아야 돼요. 이게 이것까지 막고 나면은 이제 색칠 들어가야죠. 색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 떴을 때, 이걸 떼었을 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아싸 잘했다 이게 될지, 아니면 아이씨 이번에도 뗐네 이렇게 될지,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아무튼 자, 여기도 최대한 확실히 맞고, 이렇게 가다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아 내가 엄한 데서 붙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이렇게 확실하게 딱 막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걔네들 저거 딱 끝내버리고 끝까지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